안녕하세요. 영화는 나블랭입니다. 오늘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추가로 짧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시나리오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. 오늘은 간단하게 실무에서 많이 쓰는 그 다양한 글들의 형태가 있는데 그 용어들을 한번 알아볼게요. 일단 모두들 아는 시나리오가 있죠. 시나리오는 저번에 보셨다시피 완결된 120분짜리 이야기를 글로 쓴 거죠. 씬, 지문, 대사의 형식을 갖추고 영화의 설계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.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완성된 영화와 거의 흡사하게 흘러가는 80에서 뭐 120페이지짜리의 글뭉치, 그게 시나리오, 뭐 흔히 대본이라고도 하고요. 현장에서는 책이라는 은어를 쓰기도 합니다. 야, 그 책 좋더라 하면은 시나리오가 좋다는 얘기죠. 그리고 로그라인이라는 게 있어요. 로그라인은 짧은 한 문장으로 그 영화의 설정, 컨셉을 함축하는 글이에요. 그러니까 아이언맨이면은 바람둥이 무기상의 천재공학자인 억만장자가 첨단 수트를 만들어 히어로가 된다. 뭐 극한 직업은 위장 창업한 마약반 형사들의 치킨집이 뭐 맛집으로 소문이 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. 그러니까 컨셉이 있어야 돼요, 로그라인은. 옆집 아저씨와 한 소녀의 이야기. 이건 컨셉이 없잖아요. 은둔했던 전직 특수요원이 인신매매당한 옆집 소녀를 구하기 위해 나서는 액션 추적극. 이게 영화 아저씨의 로그라인이거든요. 투자 배급사들이 라인업 발표를 할 때 그 제목 옆에 짧게 쓰는 간략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로그라인이에요. 그러니까 보통 로그라인만 보면은 그 영화의 장르를 예측할 수 있죠. 그 다음은 시놉시스. 시놉시스는 많이들 들어보셨죠? 그 이름은 뭔가 있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줄거리예요. 줄여서는 흔히 시놉이라고 하고요. 아, 시놉은 써놨는데 시나리오 아직 손도 못 댔어. 그러면 얘 줄거리만 써놨단 얘기예요. 근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줄거리랑은 좀 달라요. 네이버 영화 보시면은 영화 속에 줄거리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기생충 줄거리를 보시면은 패기 치고 싶진 않았어요. 전원 백수로 살길 막막하지만 사이는 좋은 기택 가족. 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돼 있고 마지막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된 두 가족의 만남 뒤로 걷잡을 수 없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으니. 그러니까 본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등장인물과 설정, 초반에 사건 전개만 소개하고 있죠. 여기처럼 있었으니 점점점 뭐뭐 했는데 점점점 끝나는 그런 소개 글들 있잖아요. 그런 게 줄거리고 시놉시스라고 하기는 해요. 근데 실무에서 요구하는 그 시놉시스는 시나리오의 축약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다 써요. 뭐 설정, 중요 등장인물, 사건, 반전, 결말까지 다 써요. 길은 보통 뭐 한 페이지에서 세 페이지? 뭐 가끔 뭐 열 페이지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근데 대부분 세 페이지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대사는 따로 쓰지 않고 아까 보여드린 네이버 영화 줄거리 소개 있잖아요. 그냥 그런 형식으로 보통 써요. 대신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야 돼요. 시놉을 쓰는 타이밍은 각자 달라요. 정석은 당연히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로그라인이 되고 로그라인을 발전시켜서 시놉시스가 되고 그 시놉시스를 확장해서 시나리오를 완성하겠죠. 근데 로그라인에서 바로 시나리오 쓰고 다 쓴 다음에 시나리오를 시놉으로 축약하는 경우도 있어요.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시나리오를 다 썼어. 근데 누구한테 보여줄 때 시나리오가 100페이지가 되니까 내용은 궁금한데 힘들잖아요, 읽기가 귀찮고. 그래서 영화 예고편처럼 한두 페이지에 짧게 줄여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. 그 시놉이 재밌으면은 이제 시나리오가 궁금해져서 볼 테고 재미가 없으면은 기대 없이 시나리오를 보든지 뭐 아니면 그냥 쓰레기통 행위죠. 아무튼 그런 한두 페이지짜리 줄거리가 시놉시스다. 대신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쓴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리트먼트가 있는데요. 트리트먼트는 시놉시스를 확장해서 좀 짧은 단편소설처럼 쓰는 형식이거든요. 분량은 보통 20페이지에서 뭐 한 50페이지까지 다양하게 쓰는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와 소설의 차이,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내면 묘사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. 근데 트리트먼트에서는 써도 됩니다. 그러니까 딱 느낌은 단편소설과 비슷한데 장면화를 고려해서 챕터를 많이 나누고요. 대사도 쓰긴 쓰는데 많이 쓰지는 않고 그 소설처럼 지문 사이에 껴서 써요. 그러니까 소설처럼 생겼으니까 다가가기 더 익숙한 형식이죠. 근데 개인적으로는 쓰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, 트리트먼트가. 시나리오는 화면에 그려지듯이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쓰면 되는데 트리트먼트는 소설처럼 그런 이면의 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필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. 그게 쉽지 않은 작업이더라고요, 해보니까. 물론 뭐 그 분량상 시나리오가 제일 빡세긴 한데
근데 그게 익숙한 형식이라 그런지 요즘 투자 배급사들에서는 트리트먼트를 많이 요구하기도 해요. 시놉시스는 뭔가 너무 짧은 것 같고 시나리오는 너무 거창하고 사실 하루에 수십 개 뭐 시나리오를 검토할 텐데 시나리오를 100페이지를 계속 그렇게 수십 개를 읽기가 너무 힘드니까 좀 익숙한 형식인 그 트리트먼트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. 그 밖에 뭐 아웃라인, 스텝 아웃라인, 비트 시트 같은 용어도 이론적으로는 있는데 솔직히 현장에선 들어본 적 없어요.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시나리오, 로그라인, 시놉시스, 트리트먼트 뭐 이 정도가 한국영화판에서 쓰이는 뭐 용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오늘은 짧게 그 시나리오 형식에 따른 용어 소개를 해봤고요. 그러고 보니까 촬영 현장 용어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추후에 그 용어들도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. 네,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.